바로 손 내리고.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눈썹을 디자인하는 비비안 김아령입니다. 오늘은 저의 뷰티 경험 20년 중 반년구 창업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창업을 해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세히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요. 반년구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창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미용을 배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고민한 것처럼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없는 돈을 탈탈 털어가며 반년구를 배운 저로서는 무언가를 차릴 수도 없었고 내 자신에 대한 실력 또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20년 전 처음 반년구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손은 벌벌벌벌 떨면서 했던 내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짜릿짜릿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네요.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 저에게 칭찬을 해줘야겠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김아려. 어이구 잘했네. 아이고 잘했죠. 자, 출장의 장점은 자본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입니다. 저의 경험상 반년구 출장의 재미는 분명히 한 명만 예약을 했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언니도 시술을 받고 설거지하던 엄마도 시술을 받고 그래서 생각했던 매출보다 짭짤했었어요. 출장이라면 돈을 모을 때까지만 해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샵이 있어도 출장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꼭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꾸준히 출장을 나가곤 합니다. 출장의 단점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안정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출장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크게 느껴지면서 나도 나만의 샵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장 다음에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작은 돈을 들여 나만의 샵을 열 수 있다 입니다. 오피스텔을 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과 그 외 직기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보통 드는 비용이 싸게는 보증금 포함해서 700에서 많게는 2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오피스텔 창업 전 저의 고민은 왠지 미용 하나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용 기술 중 피부 관리와 속눈썹 연장을 같이 준비해서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 저의 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알려드려야 될까 말까. 아,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나름 많이 생각하고 지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아, 이름은 여러분 바로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참 부끄러운데. 아, 붉은 여우입니다. 아,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오피스텔 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특징은 직장인들이고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받으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찍 오픈하는 것보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의 재미는 고객님과 끈끈한 정이 생긴다입니다. 서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15년 전 알았던 고객님을 지금까지 서로 아이를 낳고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피스텔의 단점은 1층 로드샵처럼 밖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이 쉽게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때론 심심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피스텔은 광고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했던 광고 중에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요. 바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고 좋았어요. 또 제가 해봤던 광고 중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단지였어요.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근처 오피스텔에 싹 다 돌렸어요. 근데 그냥 우편함이나 문 앞에 툭 붙여놓으면 다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일이 쪽지처럼 편지처럼 접었어요. 그래서 문에다가 다 꽂았어요. 아, 편지처럼 읽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 궁금하시죠? 그 결과는 내가 돌린 오피스텔에 한 동당 한 명에서 세 명 정도는 오더라고요. 그때 나름 젊어서 나의 샵은 처음이라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경험 참 무시 못하죠? 근데 여러분 20년 세월을 소중히 느껴서 잘한 것과 잘 못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살아온 20년하고 그냥 세월에 맡겨서 보낸 20년하고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국 미강 뷰티 아카데미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경험을 리얼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경험을 듣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년의 경험 중 출장과 오피스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엔 샵앤샵과 로드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여러분 혼자 듣지 마시고 출장의 재미처럼 설거지하던 엄마에게도 구독을 눌러달라 하시고 옆에 있던 딸 아들에게도 구독을 눌러달라고 좀 해주세요. 자, 유튜브 이름 뭐라고 그랬죠? 아, 기억 안 나신다고요? 자, 비비 뷰티 TV입니다. 자, 지금까지 눈썹을 디자인하는 김아령 비비안이었습니다. 다음 반영구 창업 2탄에서 우리 만나요!